블루진입니다. 드디어 제가 우중차박을 나가요. 우중차박 나가는 게 날짜 맞춘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우중차박을 나가고 이번에 도끼도 함께 가고 있어요. 오키도끼. 지금 도끼가 조금 울고 있는데 운전하면은 나아질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목적지로 찍어놨었던 봉평 해수욕장인데요. 아, 막혀 있는 건가?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좀 공사품 느낌도 나고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야 될것 같아요.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실 가능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다시 가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아유, 우중차박하기 어렵네. 세 번째 장소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자리를 잡을까요?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어서 차로 바람을 막으면서 아직은 비가 지금 보슬비가 내랑말랑 하고 있고 예보상으로 한 3, 4시부터 온다고 하니까 빨리 설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화가 많이 났어? 어? 기다려봐. 와, 엄청 춥네. 엄청 추워. 오늘 어닝을 펼까 했어요. 바닥에 돌이 있는 데를 찾아왔는데 아, 그냥 스텔스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를 반대로 주차해서 스텔스로 해볼게요. 너무 추워서 바깥에라 못할 것 같아. 벌써 추운데 밤 되면 어떡해. 도키는 아까 처음에만 울었고 그 다음부터 얌전히 이렇게 있고요. 오키도 잘은 안 보이지만 얌전히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도키는 제가 차 안에 들어가서 꺼내주려고 해요. 고고! 세다. 옳지. 앞쪽으로 나와 있죠. 너 나와봐, 내려가봐. 오케이, 나와봐. 옳지. 좁다, 그지 우리. 밖은 겁나 추운데 안은 또 겁나 덥네요. 오케이, 나오고 싶었어. 로키는 시야 먼저 한번 해야 돼. 얼른 시야 먼저 하자. 바람 좀 불지만. 옳지. 창문들 조금씩 열고요. 이쪽은 모기장이니까 많이 열고.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가져왔죠. 이 아이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좌식의자예요. 좌식의자. 쿠션 기대는 게좀 항상 불편해가지고 코베아 좌식의자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쓸만할지는 모르겠어요. 색상 좀 어두운 색 사고 싶었는데 안 팔더라고. 아, 밝은 색을 또 사버렸네. 아니, 양쪽은 길이를 비슷하게 맞춘 게 어렵게 설계가 돼 있잖아. 아무리 각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해도. 어? 음악 안 짜. 도끼야. 조금 받쳐주긴 하는데 뭐 편안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와중에 천장이 또 높아져가지고 치우고 다시 쿠션 그냥 써야 될것 같은데요? 뭐 밑에 지금 3cm 자축 매트 깔려있어서 그걸 치우면 사실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나중에 캠핑카로 개조 한 후에 그때 이용해봐야 될것 같아요. 침낭 이렇게 되고 침낭 위에 또 베개까지 넣어서 이렇게. 이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끼 장난감 가져왔거든. 자동으로 놀아줄 장난감인데 차 안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차 안에서 도끼도 좀 놀게 생겼죠? 좋죠. 좋다. 어우, 정신 사나. 일단 끄고. 와, 정신 사나. 이거 하루 종일 켜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중간중간 껐다 켰다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끼, 오케이, 물 줬고, 밥은 나중에 주면 되고. 아유, 자기가 버튼 누르네. 씨, 껐는데 자기가 눌러가지고 지금 가지고 놀고 있어. 아이고, 어떡하냐. 큰일 났는데. 넓지가 않지. 뛰어놀 수가 없지, 여기는. 이거는 제가 이번에 구매한 루메나 M3 램프인데, 눈뽕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얘는 삼각대 놨을 때 이렇게 눈뽕이 있더라고. 제가 정모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인원 제한이 10명까지여서 9명 모집해가지고 다녀왔는데, 거기서 제가 딱 꺼냈죠, 9명한테. 이것이 바로 루메나 M3입니다. 딱 쉬어, 삼각대. 다리 연결해서 딱 꺼냈는데, 눈뽕. 지금부터 틀면 배터리가 저녁에 꺼질 테니까 지금은 꺼둬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미리 했었어야 됐는데, 아, 자세가 안 나오네. 아, 이게 가능한가? 이건 도키밥이에요. 도키밥은 쌀쌀하니까 가스난로 좀 틀고요. 오케이. 창문도 여기 보면 한 뭐 7, 8cm 열어놨고 다 열려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꾸 떨어져, 부탄가스가. 자석으로 붙는 건데 자석이 약한지 마트에 갔어요. 아, 화딱지나. 자석이 잘 안 붙어. 아, 화딱지나. 빠지는 것도 잘 안 빠지고. 빠지는 거 왜 안 빠져? 테이블이 좀 커서 어떨지 모르겠네. 아, 테이블이 너무 커요. 가운데 걸 빼면 어떻게 되지? 오, 이거 치우니까 딱 맞네요. 먼저 컵라면 좀 먹으려고 합니다. 비 올 때 원래 육개장 요거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비가 안 와요. 비 아직 안 오지만 올 거란 희망을 갖고 먹어봅니다. 아, 삼척에서 그냥 차박했으면 빗소리 들으면서 차박했을 텐데.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열심히 즐겨야죠, 그죠? 물을 먼저 끓였어야 됐는데. 왔어, 도끼. 이제 추운가 봐요. 밥도 먹고 물도 마셨는데 이제 추운지 무릎 냥이가 됐습니다. 같이 차박으니까 좋지. 집에 있는 거보단 낫지, 도끼야. 집에 있으면 혼자 외롭잖아, 그치? 심심하고. 옳지. 배 만지는 거 좋지? 배 만지는 거 좋아하는 고양이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먼저 소주부터 마시고 이 맛있는 사발면 먹어보려면. 짠. 아, 처음처럼 좋군. 언제나 처음처럼.
좋죠.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품격 있는 분들은 또 잔에다가 소주를 먹죠. 명나발 노노. 짠. 아, 기원 그 자체. 와, 아, 뜨거워. 아, 잘 먹었다. 도키야, 너는 다시 놀아볼 타이밍입니다. 어휴, 좀 춥지? 추워서 활동을 못하고 있어, 도키야. 어휴, 개 냄새가 풀풀 난다, 근데. 야, 개 냄새 장난 아닌데? 너 이제 샤워. 집에 가면 무조건 샤워해야 돼, 너. 냄새 쩔어요. 옷을 조금 더 따뜻한 거 입고. 기다려 기다려. 싫어. 많이 싫었어? 그래도 입고 나면 좀 있으면 따뜻해질 거야, 알았지? 들어가 있어봐. 조금만 있어봐, 따뜻해질 거니까. 이것까지 덮고 있어. 자. 웃기까지 나왔어. 오케이, 대이로. 응, 먹으려고 나온 거야, 우리가. 그지? 갖고 가서 먹어. 먹기 힘들면. 응, 하나 더 먹고. 좋게. 풍경 좋다, 그지? 도끼도 풍경 바다 잘 봐나. 언제까지 엄마가 바다 옆에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볼 수 있을 때, 어이구, 그래. 어, 그래, 그래. 볼 수 있을 때 자주 봐놔야 돼, 알았지? 바다 봐봐. 그치. 볼 수 있을 때 자주 봐놔. 잠깐 주변 산책 좀 해봅니다. 비가 안 오네요. 일기예보는 계속해서 뭐 좀 이따 온다고 하는데 안 와. 이렇게 조금 가면 뭔가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은 갯바위 같은 데가 있어요. 밖에서 좀 뭐 하나 구워 먹을까 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 어닝치고 밖에서 생활하려고 해서 준비해온 게 있는데 지금 비가 뭐 앞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비가 안 올 때 지금 밖에서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난번에 제가 양꼬치랑 양 티본스테이크 양 등심 한번 먹었는데 그때 양꼬치를 제가 다 먹은 게 아니고 그 두 개를 샀었는데 하나만 가져갔었거든요. 하나가 남았어요. 요거를 냉동실에 냉동해 놨었는데 먹어. 아무리 간단하게 먹는다 하더라도 쯔란은 있어야 돼요. 쯔란 없이는 절대 못 먹어. 야, 이제 안 되냐? 아! 아유, 시작부터 그냥 조짐이 너무 좋구만. 일단 찡따오 먼저 한 잔. 짠. 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리고 양꼬치 구워봅니다. 아유, 맛있겠다. 자동기계가 없고 수동으로 돌려야 돼요. 짠. 아, 맛 좋다. 아,
아, 너무 맛있네. 제가 차박 나올 때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가면 엔간하면은 바로 전날에는 안 먹어요, 똑같은 음식을. 제가 소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전날 되게 맛있는 소고기를 먹어버리면 흥이 깨지잖아요, 다음날 먹을 때. 양꼬치는 사실 어제 먹었거든요.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양꼬치는 제가 이틀 연속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이틀 연속 먹는다고 해서 뭐 맛이 떨어지지 않아. 물론 뭐 처음 먹을 때 더 맛있을 수는 있지만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연기로 훈연되면서 와 잘 익었나?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아 술 취하겠습니다. 짠.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 와. 갑자기 비가 조금 오다가 말았거든요. 마음이 좀 급해지고 있어요. 아씨 먹는 건 겁나게 맛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비가 또 오려 그런다. 어우 마시고 빨리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와 짠. 진짜 기똥차게 마시는데 비도 기똥차게 오네요. 많이 오지는 않지만 정리 좀 빨리 해볼게요. 와 빡세다. 어 기분 너무 좋아. 아 씨 겁나 맛있었는데 여유롭게 먹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 오키가 고기 냄새 맡고 나옵니다. 근데 고기 내가 다 먹었어 어떡해. 아 그리고 고량주 두 잔에 술에 취해버렸어요. 아 아이스 어떡하냐 이놈의 아이스. 제가 뭐 술에 취했다고 이 정도에서 뭐 포기하는 이 정도의 술을 그만 먹는 그런 남자는 아닙니다. 왜냐고요? 주당이니까요. 우리 주당은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술을 잘 드시는 분 못 드신 분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지만 사람을 술로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뭐 꼬장 부린 사람 안 부린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제가 나누는 방법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아직까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요. 왜냐면은 술은 언젠가는 좋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맛이야 하더라도 1, 2년 지나서 혹은 10년 20년 지나서 그때서야 아 술이 맛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는 물론 말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주당의 법칙 같은 거예요. 술에 약간 취할 때까지 먹는다. 술에 안 취했다고 뭐하러 마셔?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 술에 빨리 취해 한두 잔 먹었는데 취해 그러면 어때요? 아 가성비 굿. 저는 뭐 가성비 완전 뭐 장난 아닌 뭐 그런 사람입니다. 술을 또 먹어봐야죠. 그런데 양꼬치는 다 먹었으니까 위스키하고 또 다른 안주 먹어볼게요. 귀가 좀 심심해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틀어줄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키 비 오기 전에 좀 끙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쉬어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도키는 장난감 틀어준 상태로 오키랑 다녀올게요. 도키야 너는 거기 있어? 이거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도키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잘 펴놔야지. 바깥에 비가 오긴 오거든요. 근데 빗소리가 들릴 만큼 오질 않아요. 정말 분무기로 뿌린 것처럼 옵니다. 아 동해 삼척에 그냥 있었어야 됐어. 이렇게 스텔스로 할 거면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원래는 이제 바깥에서 미니 로스터로 맛있게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차 아니니까 미니 로스터 굽기는 좀 부담되어가지고 프라이팬 꺼내가지고 구웠어요. 그래도 맛있겠다. 그게 뭐 할 거야? 응? 얼굴 잘 먹네. 술은 아까 먹다 남진 따고 갔어. 요걸 마실 거지만 요것만 먹으면 좀 아쉽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지난번에 정모 했을 때 서따님에게 받은 게 있는데 뭐 제 얼굴만한, 얼굴보다 크다고 말은 못하겠네. 제 얼굴만한 산토리 위스키예요. 와. 한 두 잔 정도만 마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짠. 구워서 그런가 매콤한 맛은 전혀 안 나는데? 못 먹어? 아이고 잘 먹네. 이야 소리까지 지렸다. 오케이 웬일로 씹어먹었니? 도키는 이제 놀다 지쳐서 지금 졸아. 저거 지금 장난감 위에 앉아서 이거 왜 안 움직이냐 혼자서 막 건들다가 이제 졸려가지고 또 자요. 이렇게 자고 또 밤에 안 자고 또 뛰댕기는 거지. 그리고 또 술을 먹어볼 건데 제가 조금 술에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남은 위스키랑 맥주 혼합, 찡따 혼합. 그래서 이게 위맥이지, 위맥 양맥인가? 뭐 아무튼 살짝 흔들어 주시고 짠. 아 이것도 소맥처럼 부드럽거든요. 에휴 좋다. 아 밖에 분명 비가 오거든요. 아, 빗소리가 안 들려. 이거 빗소리 뭐야? 이거 인위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빗소리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 있어봐. 들린다. 들려요. 지금 절반 먹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또 다른 술이랑 먹어야지. 너무 행복하다. 술 얘기하네.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 와 달고 맛있어. 그냥 파 같은 게 없다. 양념 야채 같은 게 없어.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떡이랑 이게 고추장밖에 없냐. 없는 야채가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을지도. 아 방울 튀김 믹스. 아 이게 튀김 들어있는 거네. 육식 그러니까 야채는 없고 근데 고기도 없네. 아 육식도 아닌. 어차 겁나 무거운 위스키. 하이브를 만들었는데 도마 같은 것도 이용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 두껍고 이게 맛있는 거예요. 정말 뭐 날 것 그대로랄까? 그러니까 와일드 뭐 하이브? 오케이. 자.
떡볶이랑 엄청 달고 근데 거기서 튀김도 달아. 그래서 정말 약간 초등학생이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단 맛이긴 하지만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어요. 야 이거 안 쪼개지냐? 난 할 수 있지. 오케이 바리. 계란 싹 살짝 쪼개갖고 국물은 달고 맛있어. 근데 야채랑 좀 어묵이랑 그런 거 좀 넣어주지. 맛있네. 술도 먹을 만큼 먹었고 뭐 배도 부르고 해서 떡볶이까지 먹어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이르긴 하거든요. 10시가 조금 안 됐는데 준비를 슬슬 해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거 도끼 장난감인데 고장났어. 이게 제대로 안 돌아요. 오늘 고장났어요. 아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옳지 잘했어. 도끼야, 오키가 싫대. 아, 웃겨. 오키야, 너는 장난감일 뿐이야. 네가 화낸다고 해결되진 않아. 도끼도 내려오고. 잘 자, 오키. 도끼도 잘 자. 얼른 자야 돼. 이제 잘 시간이야. 끄고 자야겠네요.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는 이제 크레모아 랜턴인데 제가 이 룸에나 산 게 크레모아 랜턴 잃어버려서 산 거예요. 왜 잃어버렸냐고요? 리뷰 같은 거 하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짐벌이랑 크레모아 랜턴이랑 줄자랑 세 개가 동시에 없어졌어요. 근데 세 개가 없어지려면은 그 리뷰할 때 세 개 딱 사용하거든요. 다 이렇게 두고 온 거야.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요 예쁜 등은 전원 스위치가 밑에 있어서 끄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등은 되게 예쁘고 좋은데 전원이 멀리 있어서 이게 사용이 어렵더라고. 야 어디 있는 거야? 못 찾겠다. 못 찾겠어. 아 안 꺼 안 꺼. 안 끄고 요것만 끄자 요거. 이렇게 끄고 이거 끄고 이제 잡니다. 습니다. 7시 좀 넘었는데 일어나려고 합니다. 정말 자기 어렵네. 도키랑 함께 자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 정말 밤새 그냥 여기저기 그냥 차 안을 탐험하고 다니고 빨리 일어나서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어제 좀 덜 먹었나? 빨리 좀 먹고 집에 가려고 해요. 도키야 너도 춤춰야 돼.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제가 항상 비상식량으로 누룽지를 좀 가지고 다녔거든요. 두 개 정도를 남겨놔서 가지고 다닌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짐 정리할 때 치웠나 봐요. 잘 안 먹어서 없어. 먹을 게 없네. 없고 어이구 어이구 지금 도끼는 밖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가지고 새 사냥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총각김치 딱 하나 있고 총각김치 아삭아삭 내가 씹어먹으려고 누룽지랑 계획했는데 그리고 배가 이제 너무 고파요. 일찍 정리하고 철수하면서 뭐 집에 가면서 사 먹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어마어마해. 역시 스텔스 차박이 여러분 편한 것 같고 저도 다음번에는 약간 환풍 시스템 같은 걸 한번 만들어서 차 안에서 좀 마음 놓고 뭘 좀 구워 먹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준비는 다 되어 있거든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재미나게 보셨길 바라고요. 안녕.